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똑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두 눈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뭐 유튜브 다 보셨다며요. 그래서 안 오려고 했는데 이번에 집회가 서울 집회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기서 무슨 교회가 좀 시끄러운 일이 있다고 일주일 앞세워놓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번에는 순서가 창녕으로 가야 되거든요. 창녕 그 집회 대기한 그 교회가. 그런데 목사님한테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이제 또 교회를 전화막 하다가 그냥 기도원에서 너무 바쁩니다. 뭐 밥 먹을 시간도 조차도 없고 환자분들이 이 몰려오셔가지고 너무 바쁜 그런 가운데서 어떡하나 했는데 마침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이제 그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뭐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내 동영상을. 그래서 그래도 좀 보신 거는 보신 거지만은 또 우리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여기 광주 성운교회 왔다 갔어요. 거기는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왔다 갔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삽시다. 지금은 어찌된 세상인지 목사님들이 맘 놓고 설교도 못 하시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첫 믿음의 이 신앙생활 할 때는 아기들이 있었잖아요. 애기들이. 그러면 애기를 안 울리려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앉아가지고 애기 젖을 먹이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겨. 그러면은 애기가 그냥 젖 먹고 그냥 자는 날도 있는데 열라고 하는 막 이제 애기가 이제 막 이제 병이 나서 열이 나고 하면 막 젖을 먹다가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시끄러워! 나가요! 그렇게 하면 그냥 애를 웅키 안고 그냥 한 걸음에 도망을 가가지고 이만큼 새 나오는 문틈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 세상인지 성도들 눈치를 봐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11조 하라 가면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나오니까 11조 설교도 잘 못 하시는 교회도 있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첫 믿음을 찾읍시다. 첫사랑을 찾읍시다. 우리는 첫 믿음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는 첫사랑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첫 번에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충만하고 무조건 좋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지금은 세상 말로 웃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기걸기는 설교하시면 왜 이렇게도 탈당도를이야? 딴 교회를 그냥 막 탈당해서 가대. 우리는 탈당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들은요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치하는 분들 요즘 가끔 뭐 이렇게 보니까 탈당도를 굉장히 많이 하대. 우리는 그런 거 배우지 맙시다. 살아도 죽어도 내 교회를 지키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낼지라도 무릎으로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는 교회를 지킵시다. 우리 안디옥
교회 소식은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때 힘드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교인들이 많이 탈당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훌륭하신 목사님, 영적으로 분별하시는 목사님, 이 세대에 분별하시는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동생이신 박연문 목사님이 대전에 여러 군데 이게 간증을 하실 때마다 그냥 세상 일을 제쳐놓고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간증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는 목사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어느 땐가는 안디옥교회에 가서 그 훌륭하신 목사님 좀 꼭 만나 뵙고 와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는지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침 맞으러 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에게 이 유튜브가 나갔는지 안디옥교회 오신다며요? 예, 그랬더니 그럼 침도 놓나요? 그렇지요, 침도 놓지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 허락하여 해야겠지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은 침 맞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침 맞으러 온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오시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을 운영한 지가 39년째입니다. 올해가 39년째인데 이제 하나님이 40년을 채우시려나 그런 생각도 우뚝우뚝 듭니다. 내가 이 나이 먹는다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저 나이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김장해보니까 틀려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김장해보니까 틀려. 이야, 이게 바로 늙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도 느꼈고, 이제 뭐 아픈 데는 없습니다. 뭐 어디가 뭐 아프고 그런 건 없는데 기운이 딸려. 먹는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도원에서 7시 반부터 사역을 합니다. 침을 놓습니다.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원 식구들 밥 해주고, 그리고는 7시 8시부터 이제 침을 사역하고 10시 반까지 침을 놓고 10시 반에 예배인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침을 놓으면은 저녁 5시 4시까지 침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도 급하니까 물 말아서 훌떡 먹고, 어느 때는 그것도 못 먹고, 또 점심때가 지나도 이 침을 사역하니까 점심을 또 굶고, 그리고는 저녁에 올라가서 물 말아서 밥 한 숟갈 먹으면 그냥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저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금식도 툭 하면 금식하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기운이 없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젖을 못 먹어서 배고랐고, 시집 가가지고는 시어머니가 밥을 안 줘서 배고랐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금식하느냐고 배고랐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70이 넘는다라는 건요, 상상도 못하고 살았어요. 올해 이제 71살이 됐고, 이제 그래서 정말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평생 팔팔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이는 어쩔 수가 없더라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최고로 억울하고 후회되고 정말 원망스러운 거는 젊었을 때 더할 걸, 정말 젊었을 때 더할 걸, 젊었을 때쯤 더할 걸, 그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젊었을 때 더할 걸.
그래서 이제 마음도 급해지고 시간도 급해지고 많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선교 생활을 지금 이제 35년째 하는데 이제 내일 내가 어떻게 선교하는가 이제 동영상에 좀 잠깐 내일 보여드릴게요. 악바리처럼 합니다. 기왕이 죽으면 썩을 놈은 그저 숨쉬는 한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도 열심히 한번 섬기자 그 마음이 올 1월 달에 이게 서원하는 기도에 그런 마음이 와서 그냥 이 벽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더 열심히 하자. 모든 일에 더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다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저는 아무것도 이 바라는 것은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침놓다가 내가 천국 가자 그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간증을 듣고 설마 그렇게 살을 나나? 그리고 호기심에 오는 분들도 많아요. 뭐 평균 한 100명은 온다고 쳐야겠지 우리 기도원에.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싹 보고서 아이고 간증보다 더 검소하게 사시네요. 아이고 간증보다 더 검소하게 사시네요. 아우 장롱도 없네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다 보니까 내 몸 치장할 여유가 없고 그리고 죽으면 뭐 다 놓고 갈 거 그런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아파트 평수 늘릴라 하지 말고 천국의 평수를 늘립시다. 우리는 집 이사 가면 봄 되면 레모델링 하려 하지 말고 내 믿음을 레모델링 합시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 레모델링해서 우리 하나님 만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 생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도 그리 감사한지요. 딸마다 우리 그 나라 그의 소망을 둡시다. 우리가 그 나라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우리 믿음만큼 삽시다.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삽시다. 사람들이 날 보고 화장도 안 하네요. 화장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급하게 오느냐고 어떻게 오늘도 그냥 침 놔놓고 오전에 그냥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온 분들 침 놔놓고 침 빼고 가라고 그러고서 오는 바람에 입술 바르는 걸 깜빡하고 놓고 와서 그래도 입술은 가끔 바르는데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님이 바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하네. 우리 힘써 기도합시다. 제가 이 기도를 크게 하다가 목에 이 결절이 와가지고 세 번을 수술하고는 이제 목소리를 많이 쉬어먹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이 크게 기도해도 크게 찬양을 해도 이 목이 찢어져가지고 이 피가 넘어오고 이제 그런데 답답하죠. 어느 때는 하고 막 몸부림도 치고 막 방방 뛰기도 하고 둥글기도 해야 하는데 목을 못 쉬어먹으니까 지금은 좀 답답한 면은 있지만은 우리는 육신은 늙지만은 믿음은 늙지 맙시다. 육신은 늙지만은 우리 믿음은 청춘으로 삽시다. 우리 애들이 작년에 엄마 칠순 잔치 해야지 아니야 나 칠순하면은 칠순 잔치하면 칠순을 먹는 거요. 그러니까는 내가 칠순이 됐다 그럴 때 하자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했어요. 올해도 엄마 올해 어떻게 뭐 해야지 안 한다니까 그거 있으면 나 현찰 줘 나 헌금하게 할렐루야. 그래 작년에 애들이 뭐 칠순 잔치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이제 현찰로 받은 거 다 뭐 했게요. 아버지께 심었지. 아버지 70 동안 이렇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심고 올해도 애들이 엄마 올해는 좀 어떻게 해야죠? 아니야
할 것은 현찰죠. 엄마 작년에 줬잖아요. 야,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 새잖아. 그러니까 내 생일날 타고. 아이고, 엄마는 그냥 말만 하면 엄마는 돈이야, 돈, 돈. 그래야 엄마는 돈이다. 엄마는 천국 갈 때 주여 주여 그러지 말고 엄마는 천국 갈 때 돈 돈 하고 가. 알았다. 우리 애들한테도요 자꾸 헌금해라. 야야 교회 헌금해라. 레모델링 하지 않냐 교회. 빨리 헌금해라, 헌금해라.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식구만 해도 18명이요 우리 게 다 나와요. 엄마는 불법이다 이거예요. 응? 며느리도 우리 교회 와야 되고 사위들도 우리 교회 와야 되고 그거는 엄마 법이야. 여러 말 말고 나와. 우리 교회 채워야 돼. 그래가지고는 막 저는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주가 우리 손녀랑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우리 사위들이 이 재정을 보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성가대 안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세상길로 빠지지 않고 정말 엄마의 체면으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해 주는 것이 너무 어느 때는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붕해를 댕기는데 엄마가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인데 이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저 술 먹고 그저 못된 짓 하면 저는 부흥에 댕길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정도 올바른 못하면서 내가 어디 가서 입을 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주시고 저는 우리 성이 큰딸이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이 보리쌀을 삶아서 밥해 먹으면서 지 동생들을 잘 키워줬어요. 국면학교 3학년이면은 10살 아닙니까? 10살 배기한테 부엌을 맡기고 또 뭐 김치는 엄마가 이렇게 내가 해놓고 댕기지만 그때는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신밥을 먹고 상한 밥을 먹고 토하기도 하고 설사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건강하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우상하지 말고 우리 기도원에 어떤 집사가 강아지를 안고 침 맞으러 왔어요. 그럼 내가 침을 놔줬겠어 안 놔줬겠어? 가라고 내 쫓았지. 여기는 멍멍이가 들어오는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기도원이 아니라 여기는 성도가 오는 기도원인데 어디다 대고 멍멍이를 데리고 왔냐고. 나가라고 그냥 내 쫓았어. 우리는 멍멍이 사랑들 하죠. 우리는 주님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까? 멍멍이를 안고 댕기는 만큼 우리는 믿음을 안고 댕겨 봤습니까? 멍멍이를 그렇게 이뻐하는 만큼 십자가를 우리는 그만큼 사랑해 봤습니까? 우리는 양심에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멍멍이에게 투자하는 돈 하나님께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멍멍이 수술하는데 280만 원 들어갔다고 막 우리 기도원에서 그래 시끄러! 하나님한테 280만 원 씹어봤어! 집사요 권사요 시끄러! 그냥 소리 팍 그냥 질렀더니 가만히 있더니 시험 들어서 가대. 그런 사람은 시험 들어서 가도 돼야. 우리는 똑바로 삽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